오늘의 매치업은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리그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 경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안필드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축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더 많은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안필드에 오면 리버풀 홈팬들이 얼마나 열성적인 팬들인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오늘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자, 또 흥미로운 포메이션입니다. 4-1-2-3 포메이션을 오늘 감독이 들고 나왔네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전술입니다. 이 전술은 4-4-2 다이아몬드 전술의 변형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4-3-3 운영의 제로톱 운영도 가능합니다. 감독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는 경기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리버풀입니다. 자, 오늘 상대팀을 깨기 위해서 4-1-2-3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전술은 변형 4-4-2 전형일 수도 있고 4-3-3의 제로투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수비 전환할 때 측면 공간 쪽 노출이 좀 많거든요. 그쪽 커버가 중요한 전술입니다. 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 리버풀의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공받는 피르미누. 알렉산더 아놀드예요.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판단력인데요. 골키퍼 골문을 지켜냅니다. 아, 공중볼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네요. 황희찬 공 잡습니다. 태클 들어갑니다. 비르질 반 데이크. 팀 코리아 홍명보. 공 잡는 기성용. 이천수. 전개해야죠. 아놀드. 토트넘의 선수가 여기서 반칙을 범하는군요.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조던 헨더슨. 리버풀의 공격. 인터셉트입니다.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주 훌륭한 인터셉트입니다. 영리하네요. 레이날둠. 주변을 둘러보며 공받는 디르미누. 로버슨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팀 코리아 차두리. 잘 올려야죠. 선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토트넘의 드로잉. 공 잡는 차두리. 지금은 본인의 두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슈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두발이 아닌 약발로 차다 보니까 정확한 슈팅이 되지 못했네요. 좀 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풍문아, 이천수. 황희찬 전개합니다. 자, 침착하게.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아하, 옵사이드에 걸리고 마는 세징이야.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세징야인데요.
태클 들어갑니다. 비르질 반 데이크. 패스를 받는 마네. 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토트넘의 드로인. 공 넘겨받는 캡틴 박, 박지성. 이천수. 자, 이강인 다음 선택은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자, 슈팅 기회.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걷어냅니다. 골키퍼. 아, 좋은 타이밍에서의 펀칭이었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입니다. 자, 현재 스코어가 동점인 가운데 교체 카드가 나옵니다. 네, 아, 팽팽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감독의 용병술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프타임이 끝났는데 선수들이 후반전엔 좀 더 집중을 하고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팬들이 많이 왔는데요. 네. 후반전에는 조금 더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헨더슨. 페르미노 움직입니다. 좋은 공격 기회. 낮게 크로스 연결. 자, 연결되나요? 풍은아, 이천수. 팀 코리아, 박지성. 황희찬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위험할 뻔했습니다만 잘 처리했습니다. 황희찬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판단 좋았죠. 영리하게 미드필드에서 끊어냅니다. 여의치 않나요? 키퍼에게 백패스. 박지성, 기성용, 토트넘의 공격. 아, 오늘 수비 때렸어요. 골키퍼를 보고 때린 것 같아요. 조던 헨더슨. 자, 마네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공 잡는 차두리. 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차붐. 이천수. 자, 박스 안 투입이 필요합니다. 황희찬. 아쉽게도 아직 동점입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교체 카드인데요. 토트넘이 선수를 바꿔줍니다. 조르지니오 베이날둠. 패스를 받는 제임스 밀러.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자, 올라가죠. 골키퍼 측면에서 날아오는 공격 잘 대처했습니다. 네, 오늘 키퍼 크로스에 대한 판단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마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베이날둠. 자, 연결되나요?
크로스를 올렸는데 상대에게 갔습니다. 이제 상대 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차범근. 팀 코리아 안정환. 양 팀의 공방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어느 한 팀이 우위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팽팽했고요. 스코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점유율이 전부가 아니군요. 아, 공을 적게 만졌던 팀이 결국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볼 점유율은 높지 않았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